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 연방제 수준의 분권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.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, 재정분권 추진, 주민주권 구현, 중앙지방,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,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입니다.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고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내년부터 서울, 제주, 세종 세 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현 정부 내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 시행 계획은 앞으로 연말에 아마 각 부처에서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시행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겁니다. 하지만 분권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 분권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는 알맹이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습니다.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자체의 입법 제정안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개편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밝혔을 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. 재정분권을 준다는 말은 지방에서 지방세를 거둔다는 소리예요. 지방에다가 세금의 권한을 준다. 그 말인데 이거를 안 하는 거고.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을 목표로 했던 지방분권연 개헌투표가 무산되면서 정부의 분권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